어. 어, 영화. 와! 어, 잠깐만! 여기 좀 사연이 많은 세탁기예요. 아, 이거는 그 주변에 보면은 네. 그 사기당한 사람들이 많잖아요. 근데 저는 유일하게도 사기당한 사람한테 받은 겁니다. 사기를 안 당했어요. 오! 그 후배가 이제 그 한 명을 소개시켜줬는데 뭐 하루 만나자마자 한 500만원 쓰더라고요. 아. 시원시원하게 그냥 막 양주 한잔 먹고 다른 데 가서 또 와인 한잔 먹고 딴 데 가자 하고 어? 막 들어갈 때 뭐 택시비 하라고 100만원씩 주고 그래서 약간 의심을 했는데 이제 몇 번 만나다가 폰지 사기라고 아시죠? 어, 1000만원을 투자하면 이제 이자로 100만원을 몇, 몇 프로 주겠다 네. 그러면 이 사람이 100만원을 받아도 그걸 안 쓴단 말이에요. 자기가 또 어디서 또 900만원 얻어가지고 2천 넣고 그러면 1억을 넣으면 1000만원이 이자로 한 달에 나오니까 어마어마하게 좋잖아요. 그렇죠. 그거. 이게 이제 1990년도에 아니 1900년도 90년도가 1900년도에 네. 이태리 찰스 폰지라는 애가 요런 사기 수법을 했었는데 아~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막 쏘더라고요. 그래서 이사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주고 야 투자라 그랬는데 투자를 제가 안 했습니다. 아 결국은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빨렸는데 저만 유일하게 아~ 사기를 안 당하고 사기꾼한테 유일하게 또 세탁기를 받았습니다. 얻어먹었네요. 야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들 이제 주변 사람들이 사기를 몇 명 당했는데 어 엄청 신기하게 생각하더라고요. 아 네. 사연이 엄청 깊은 느낌이네. 네. 거의 이제 뭐 사연으로 따지자면 가수 노사연 씨 같은 아. 그런 느낌. 네. 침실이 제일 궁금하지 아, 않나요? 침실, 침실 네. 할까요? 3룸인데 이제 침실. 아. 침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예. 어 어둡다 지금. 예. 네, 딱 암막 커튼으로 네, 일단 자는 세팅이 돼 있네요. 예, 네, 잠만 잘 수 있게. 어 그래서 방마다 에어컨이 다 있어요. 아 에어컨 다 있죠. 아 불을 켜보겠습니다. 어 그 유명한 야 시베리아 호랑이 살아있네. 예. 예. 또 축구를 안 좋아하는 데 붙여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스날 좋아하는 애? 외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. 브로마이드 이게 벽이 좀 허전해서 미용실 가면은 이제 잡지책 있잖아요. 그 지난 아 그렇죠 그렇죠 홀, 지난 회차 이제 가위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붙여놨습니다. 아 미용실 이거 진짜로 믿는 사람 있는 건 아니겠죠? 아, 아 농담입니다. 이거는 이제 그 전에 그 저 제가 이제 사촌 동생 닭둘기라고 아, 했었는데 야! 아,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이거 붙여 놓은 건데 이걸 떼면은 이게 벽지가 다 찢어지니까 건드리지 않고 아예 그냥 냈던 겁니다. 예. 누워 가지고 그 영상 화, 네, 화상으로 이제 회의할 때 화상으로 예 네, 화상 회의할 때 이제 오, 무슨 화상 회의를 누구랑 해요? 여기 이제 분녀회 같은 거 있잖아요. 아 반상회 네, 반상회 아, 네. 분녀회 같이 이렇게 아 요즘 회의에서 비대면 시대니까 어, 저 담배도 안 피는데 담배 누가 버렸어요? 그러면 어 저 아닙니다. 어 이런 거라든지 공부할 때 이렇게 이제 여기 침실 쓰리룸인데 네. 원래 저기 컴퓨터 있는 방에 이제 이게 그 침대가 있었거든요. 네네네. 근데 막상 이제 쓰리룸인데 방 한 개밖에 사용을 안 하니까 그렇죠. 좀 아쉬운 것 같아서 일부러 여기다 두고요. 여기에는 이제 냉장고 하나가 더 있는데 어. 네. 굉장히 오래된 냉장고 느낌이네요. 네. 이거는 또 이제 뭐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거 모텔 가서 세배 왔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, 예. 제가 이제 그 서울에 올라왔을 때 어머니가 한번 서울에 오신 적이 있어요. 아, 네. 그때 이제 처음으로 어머니가 없는 살림에도 아들이 냉장고 없이 사니까 요걸 하나 사줬는데 차마 버리질 못하겠더라고. 안에는 이제 그냥 물. 아, 물 같은 거. 약간 방을 네. 모텔처럼 일부러 꾸며놓은 그런 느낌도 나는데. 네, 아이스방. 아, 찜질방. 요즘 못 네, 가니까. 네. 그리고 밤에 이제 요런 거 키면은 굉장히. 지금 불 한번 꺼볼게요. 네. 끄면 이제 색깔도 이제. 바뀌고 아 굉장히
사소한 행복이 많네요. 네. 곳곳에. 어, 가습기. 가습기가 이제 또. 아, 네. 여기 또 올라오고요. 그 애리조나를 제가 좀 좋아하거든요. 애리조나에 가면 이제 요런 선인장 같은 게 많으니까. 어, 그렇죠. 그렇죠. 네, 요런 거를 선인장이 이제... 죽을 정도면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거죠? 여기가 거의 이제 애리조나처럼 아예 이제 아. 극한의 상황을 몰아 넣은 거죠, 지금. 따다다단따. 자, 방을 한번 쫙 찍어 볼게요. 예. 이 용도가 예. 지금 뭔가 일단 그냥 의상실 느낌이 나는데 의상실도 있고 네. 용도가 지금 딱히 없어요 여기는. 그리고 이제 뭐 요것도 제가 이제 보고 그 물걸레 하는 거 네. 빨아들이면서 물걸레 그걸 살라 그랬는데 네. 빨아들이는 건 안 되고 물걸레만 되고 아~ 따로 빨아들이는 것도 따로 샀어요. 아~ 항상 뭔가 조금씩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. 이게 오븐. 여기 오븐 있고요. 아 이게 지금 거의 비둘기 비둘기 키웠나요? 아니 잠깐만요. 비둘기 똥이. 아 그래요? 이거 마술하는 네. 사람들이 네. 새를 보관하거든요 보통. 네. 네. 가끔 뭐 인코라든지 앵무새 같은 거 아, 네. 가두고. 아 네네. 자 그다음에 손님들 오면은 이제 이거 딱. 어. 어 여보. 우와! 어 잠깐만. 어. 어, 영화. 우와, 어, 잠깐만. 하늘하고, 이건 아니라고. 아, 진짜. 아, 귀신 난 줄 알았네요. 와, 귀신이 사는 거 아니야, 이게? 아, 이거 뭐. 어떤. 아! 중요한 손님이 올려나봐요. 네, 아우, 씨. 오케이. 어 시끄럽네, 시끄럽어. 씨. 이거는 이제. 야. 건달 코너 많이 했으니까. 어. 야인 시대. 어. 어이 뭐서 하세요. 그 작가 일로 와봐라. 어. 야 인마. 야. 너 일로 오라고. 배를 누르세요. 뭐 이런 거 있었어. 아. 장사 잘 되네. 여기에 옷장 또 있죠. 아 좋은 옷. 이거 와. 원래 몽클레어 아닙니까? 이거 와 이거는 이제 어떤 분한테 받았냐면 아 이것도 받은 거예요? 예.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